10페이지에 솜사탕 롤에 대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솜사탕에서는 D라는 코드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오늘 D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D와 D7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두 코드는 상당히 헷갈리는 코드가 됩니다. D를 잡으실 때 항상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의 왼손의 중지, 2번 손이라 그러죠. 이 2번 손이 맨 아랫줄 하나, 두 번째, 이두 번째 칸에 누르는 이 손가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1번 손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손가락, 3번 손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 칸은 세 번째 칸에 됩니다. 다시 보면은 중지, 2번 손이 밑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직기손이 가야 됩니다. 반드시 직기손이 먼저 가야 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칸은 두 번째 칸이고요. 그 다음에 약손가락, 밑에서 두 번째 줄, 칸은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D를 잡으실 때는 엄지가 내려가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위로 올라와서 이 줄을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려갈 것을 권장합니다. 중간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몸에서 약간 떨어져야 됩니다. 많이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떨어져서 손톱들이 위가 아니라 얼굴을 보게끔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약간 돌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3번 손가락이 맨 밑에 줄에 닿지 않도록 손을 구부려서 맨 밑에 줄이 소리가 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G에서 D로 가면 2번 손이 먼저 가고 1번 손이 가고 3번 손이 가야 됩니다. 이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G 한번 손을 떼고 2번, 1번, 3번 G를 잡고 떼고 2번, 1번, 3번 D 모양은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손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1번 손을 2번 손 다음에 잡는 이유는 나중에 아르페지오를 할때이 3번 줄을 곧바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거나 다른 방식으로 잡으시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2번, 1번, 3번으로 잡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G와 D7을 먼저 연습해야겠습니다. 왼손에 중지, 2번 손이라 그러죠. 이 2번 손이 맨 아랫줄, 하나, 두 번째, 이두 번째 칸에 누르는 이 손가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1번 손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손가락, 3번 손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 칸은 세 번째 칸이 됩니다. 다시 보면은 중지, 2번 손이 밑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직기손이 가야 됩니다. 반드시 직기손이 먼저 가야 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칸은 두 번째 칸이고요. 그 다음에 약손가락, 밑에서 두 번째 줄, 칸은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